여기 보통 차를 보면은 발판이 여기 있지만 그 이 부분으로 보호가 안 되는 이 엣지 부분 여기가 신발에 돌이 끼거나 아니면 뭐 구두 같은 걸로 여기를 긁게 되면은 혹시라도 칠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에 녹이 발생하는 거죠. 녹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요 작은 부위이긴 하지만 녹나면 안 돼! 가슴 아프니까 여기를 PPF로 요만큼 조만한 요 정도면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거든요. 요걸로 씌워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작업은 아주 간단하죠. 이렇게 물 뿌려서 그냥 갖다 대고 물이 차면 보기 싫기 때문에 물이 차있건 에어가 차있건 상관은 없어요. 근데 보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처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물이나 에어가 하나라도 차면 안 되겠죠. 근데 직접 자기 차량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. 자, 끝. 몰딩에 너무 가까이 하려다가 몰딩 위로 필름이 올라탔는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 조금 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완료. 가까이서 이 경계부터 보이게 경계 여기서 위에는 여기 초점 안 들어간다. 여기 쭉 끝까지. 됐습니다. 그리고 애들 있는 집, 어린 아이들 있는 집은 이게 뒷좌석까지 필수죠. 애들은 여기 그냥 막 밟고 타기 때문에 모래 껴서 여기 난리 나요. 그래서 애들 있는 집은, 어린 아이 있는 집은 이 작업이 헤드라이트 보호하는 것보다 이 작업이 더 필수입니다. 범퍼 보호 패키지라고 하는데요. 지금 작업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여기 잘 안 보이네. 여기 필름 라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이 부분까지 가로폭 기준으로 50cm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를 넣었습니다.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어디 살짝 긁으셔서 좀 살짝 긁혀 있었는데 컴파운드로 지우고 시공해 드린 거고요. 지금 여기 뒷부분은 오래 산 새 차인데 안타깝게 여기 뒷텐더랑 뒷범퍼 이쪽을 긁으셨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긁힌 것 때문에 뒷범퍼의 여기랑 이 부분까지 싹 긁으셨는데 여기는 채까지 떨어져 나갔는데 살짝 메꾸고 해달라고 하셔서 그냥 화이트 베이스만 살짝 바르고 PPF를 시공했습니다. 여기도 가로 폭 50cm 기준으로 범퍼 모서리 패키지가 시공이 됐습니다. 이만큼. 이거는 뭐 복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황금도색 해야죠. 지금 이 부분은 도어 컵은 손잡이를 열고 닫을 때 손톱으로 이 바디를 긁기 때문에 한 6개월만 돼도 흰색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수직으로 스크래치가 쌓여서 거기에 때가 많이 껴 있어요. 근데 이 시공을 해놓으면은 원천적으로 필름이
도장면과의 접촉을 막아주기 때문에 생길 수가 없죠. 됐어! 또 했지. 또 컵. 그리고 일렬 발판 이렇게 범퍼 모서리 패키지까지 시공 완료. 자, 여기는 마스터랩입니다.